참,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곽경관 말이야. 예, 대통령 각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차들어 커피야. 차들어 커피야. 예, 각하. 역시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가끔씩 한 잔씩 하면 맛이 좋지. 왜 대답이 없다? 죄송합니다. 지금 곧 가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건 말이야?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지 모릅니다. 그시라. 아직까지 내가 베푸는 커피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어. 차들어 커피야.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세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는 말하고는. 아이고 머리야. 괜찮으십니까? 커피입니다. 따끈하게 한잔 드시죠. 허허, 이 사람 이거 누구 망신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아니, 내가 베푸는 커피야. 차들어. 카카, 그게 저... 종일 아무것도 아니고 싸웁니다. 우선 뭐라도 요기를 좀... 여봐, 미스터 꽉!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커피 안 마시는 게 좋을 것이옵니다. 나는 지를 생각해서 큰맘 먹고 부른 건데 그게 무슨 자인 줄 알고 못하겠다는 게야? 커피입니다. 이거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어른이 베푸는 커피는 마시는 것이 조선의 예의옵시다. 외람된 말씀이요. 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최고 어른이십니다. 어른께는 장유유서가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우선 따끈하게 한 잔 드시죠.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 이런 고연 사람 같은 이라고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차들어 커피야. 차는 무슨 놈의 차? 이거가 미스터 곽! 이건 내 짓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쳐들으라고! 야, 참,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에? 그만! 그만! 됐으니까 나가보라고! 나가! 나가! 어디래? 우리 부리하는 맞어? 뭐하고 있어? 이 사람 내보내! 시끄러, 시끄러! 서로들 원인 제공을 했잖아, 서로들! 아유, 이런 꼴통 같은 놈. 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커피입니다.